정말 위험한 오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뛰는 게 얘기를 들었거든요. 에디킴이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. 그래서 그때 DJ 최화정 씨가 네네네.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. 에디킴은 수입에 비해서 옷이 과하다. 약간 이거 이태리 북부 밀라노 스타일이잖아요. 아니, 만져보세요 일단. 야 이거 처질이 그렇죠. 땀이 이렇게 안 통할 네. 수 있는 게다가 약간 편함 편안함까지 그렇죠. 야 네. 이런 옷이에요. 괜찮다. 네. 잘 입었다. 어디 썼어? 그러니까요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 우리 에디킴이 음악적인 내공이랑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. 맨 처음 음악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? 언제? 사실 제대로 이제 음악을 시작한 건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요. 네. 그 전에 이제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어요. 그래서 바이올린 하다가 제대로 음악 공부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클래식 작곡, 아, 그랬구나. 네, 미국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다시 실용음악 공부하다가 군대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. 네, 그래서 이제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. 그러다 갑자기 중간에 이제 군 복무 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네. 저희를 처음 만나게 된 거죠. 네. 아니 이제 에디킴이 작사 작곡 연주 이런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서태지 씨가 에디킴한테 러브콜을 보냈대요. 이게 뭐예요? 어떤 얘기예요? 이번에 그 서태지 선배님 25주년 네? 그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하는데요. 네네네. 그 이제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네, 제가 이제 좀 놀랬겠다 연락 이렇게 받아가지고 완전 놀랐죠. 서태지 씨 노래 중에서 만약에 리메이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곡에 좀 아 나 이 곡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